또 많은 부속인들이 특히 그 명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해드리는데도요, 명패 얘기가 나오면 주눅이 드나 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명패 얘기만 하면 그저 주눅이 드나 봐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저 여러분이나 나나. 그리고 사람이라는 어떤 무당이 되기 전에, 아니면 무당이 돼서도 무당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나는 사람인데 저 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좀 두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늘상. 이 두려움을 팔아먹는 놈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거는 업을 팔아먹는 업파리가 된단 말이야, 업파리. 그 다음에는 너가 지금 죄를 지으면 후생에 나중에 뒤져서 지옥에 갈 거다, 이거는 죄파리가 된단 말이야, 죄. 죄를 팔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무덕판이 아니라도 기독교, 불교, 도교, 천주교, 아니면 알라, 어떤 종교를 믿어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집단들은 이두 가지를 팔아먹게 돼 있어요. 어파리, 죄파리, 두 가지를 팔아먹는 거야. 그것이 과거에 중세 기독교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모든 기독교 종단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떤 절에 가봐도 업장을 소멸하지 않고 태양령을 제도하지 않으면은, 그저 너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이 심폐폐해지고, 네가 태양령을 업장 소멸하지 않으면 너 애가 잘못되시고, 네 애가 병이 아픈 것도 딴짓하는 거다 태아령 때문에 될게. 어파리, 죄파리, 거기다 태아령파리까지 해요. 그냥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애 팔아먹어서 그 배불러 처먹어야 되겠냐고,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이. 이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내륙권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 저가 지금까지 만나본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신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못 느껴. 못 느껴. 다만 내 조상님을 느껴요. 내 조상님을.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주변 상황에서도 좀 이해하겠지만,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집사람이 9살 때 무당 노릇했어요. 9살 때. 그 당시에 7살 때 처음 점을 보고 9살 때 작두 타고 내리꽃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엄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이모도 무당, 외삼촌도 무당, 할아버지도 무당, 그래 무당을 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뭐 뭔지 모르니까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이제 커가면서 뭐 태상노군도 듣고 광상제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제 커서 엄마한테, 엄마는 저기 옥황상제 받아봤어? 이런 미친년, 내 조상도 다못 받았는데 이 정신맞은 년아, 내가 무슨 옥황상제는 개뿔이야, 이러시더래. 그것이 옛날 우리 진짜 우리 무당 엄마들, 무당 할머니들이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우리 선생님들은 옥황상제 찾는 분 저는 아직까지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선관도사 찾는 양반을 못 만나봤고. 선관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 도교의 역사,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제가 중국 도교에 관한 서책이 엄청 많아요. 다 합쳐서 한 100권은 될것 같아요. 순 한문으로 된 것도 많고, 제가 좀뻥좀 쳐서 그다 원문을 다 읽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답해도 선관이라는 용어가 없다니까. 중국 도교에서도 선관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옥황상제 아니면은 그 시간에 얘기했던 뭐 구천왕은 내성부와 천존, 천관부, 지관부는 있어도 선관이 없어. 이 중국 도교에서 신선을 얘기하는 이 팔선전에도 선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선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그또 그냥 선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태을선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구한말에 소설이 있어, 소설. 장기전이라고 있어요. 장기전인 소설에 선관이라는 말이 등장해.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행해지는 한양꽃, 이북꽃, 강원도꽃, 경상도꽃, 전라도, 씻김꽃 어떤 곳을 봐도 선관이라는 국거리가 없어요. 오히려 신장거리 있어, 대감거리 있어, 장군거리 있어, 제석거리 있어, 칠성거리 있어, 불사거리 있어, 도당꽃 있어, 선왕꽃 있어, 다 있어. 근데 선관이라는 거는 굿거리 자체가 없다니까. 굿거리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도교 서적에도 선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신선이라고는 나와요. 신선이라고는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도사라는 말도, 도사라는 말은 신선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뭐 도사할아버지, 도사는 신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 때, 사람으로 살 때 내가 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사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이 도사를 이 스승사자 붙여가지고 도를 닦는 선생님이라니까. 무슨 도사 선생님, 무슨 법사 선생님, 이게 개새끼들이라는 거야. 이게 도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봐도 도사는 이게 도사가 아니야. 그리고 도를 닦는 도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님으로 모셔놓은 천문지도 할아버지, 일월도사 할아버지, 약사도사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들이 왜 도사 할아버지라고 명패를 달고 오느냐. 그 할아버지들이 살아생전에 도에 대한 공부를 단 한 글자라도 해보신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를 달고 오는 거야. 죽어서 도를 닦아서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도나 무당이나 법사나 날라리나 깽깽이나 땡중이나 풍수나 역학이나 철화나 타로를 하면은 죽어서 도사가 돼서 오는 거예요. 죽어서 도사라는 명패를 달고 오는 거야. 살아생전에 도를 안 닦으면은 살아생전에 도에 대한 공부, 이때 말하는 도라는 것이 무슨 거의 목욕탕에서 때 닦는 돌 닦는 게 아니고 그냥 무당 노릇하는 것도 도 닦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법사 노릇하는 것도 도 닦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열심히 다니면서 연봇돈 내는 것도 도 닦는 거야.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다가 장독대에 물 떠놓고 아이고 우리 새끼 그저 배부르고 등따시게 했어요. 우리 새끼 학교까지 우리 새끼 그저 여러분의 할머니가 교회 가서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하고 그냥 연봇돈 내고 여러분의 할머니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108 이것도 다 도 닦는 거야. 죽어서 공부하는 게 없어. 살아서 도 닦는 거지. 그럼 이 세상에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으러 가도 도 닦은 마음으로 먹는 거야. 맛있었으면 좋겠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까지 주방장님들은 나한테 맛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야. 도 닦는 거야. 그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숨 쉬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도를 닦으면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뭔 도를 닦어. 그런 게 아닌데 이 선관이라는 말은 족보에 없는 거라. 족보에, 그러니까 선관에 없는, 족보에 없는 선관 도사라고 지칭을 하면은 이거는 부르도꼬 도사라니까 개라니까 개. 그 선관도사가 왜 소설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이 1926년도에 장기전이라는 소설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이 장기전에 보면은 장기가 뭐냐면은 장기는 이 숫공을 장기라고 해요. 숫공. 그 다음에 암공을 까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노래 아시죠?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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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을 나간다. 오이여 오이여. 목소리 좀 개 같아서 더 할래도 못하겠네. 그래서 암꽁을 까투리라고 하고 숙꽁을 장기라고 하는데 꽁부부가 있었어. 꽁부부가. 소설 내용이에요. 꽁부부가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겨울철이 돼서 산과 들에 눈이 덮이면 새나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마침 꽁부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눈길을 가는데 눈에 콩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 콩. 콩을 제가 많은 강의를 했지만 콩을 뭐라고 하죠? 태라고 한다 그랬죠. 태. 그래서 이 콩은 이 태자에다가 계집 여자를 붙이면은 시자가 된다 그랬죠. 시작한다. 그래서 이 다롤자 붙이면은
이건 탯줄 탯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콩이라는 거는 그래서 태반할 때 태자를 쓰는 거예요. 시작할 때 시자를 쓰는 거고 그때 왜 태를 콩이라고 했느냐. 콩이 이렇게 점이잖아요. 점. 그럼 이 점은 여자의 뱃속에서 뭐가 점이겠어요? 난자란 말이에요. 난자. 난자. 남자의 정자는 꼬랑제가 달렸잖아. 근데 여자의 난자는 점이란 말이에요. 점. 이 점이 콩하고 똑같이 생겨서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여기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야. 생명이 싹이 트는 거야. 그래서 이 콩을 또 다른 말을 뭐라 그러냐. 두라고 그래. 두. 두유할 때 이 또 다른 말은 두라고 그래. 두. 그렇죠? 이 두는 말이란 말이야. 말. 이 두는 말이란 말이야. 북두칠성하네. 이 두자를 써요. 북두칠성할 때는 요 말처럼 생겼다 해서 요 두자를 쓰는 거고 근데 북두칠성이 여기 하나하나 별이란 말이에요. 요게 콩처럼 생겨서 콩이란 말이에요. 근데 콩은 이 옆에다가 이걸 쓰면은 머리두자가 돼야 돼. 머리두자. 그 콩을 많이 먹으면 머리도 좋아지고 콩을 많이 먹으면 시작하는 거고 콩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숫공이 눈 덮인 데 콩을 하나 발견하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걸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암꿩이 말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좀 덤벙덤벙 하잖아. 여자들은 좀 침착한 데도 있고 남자들은 즉흥적이란 말이야. 배고프지가 먹어야지. 근데 암꿩이 보니까 그 콩 옆에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야. 사람 발자국. 그러면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요. 위험하다. 여기 독이라도 발랐으면 너 죽는다. 야, 그러면서 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장기가 나만큼이나 똑똑했나 봐. 야, 콩을 먹으면은 콩은 이런데 이렇게 콩을 먹으면 탯줄이 생기고 콩에서 생명이 싹 트고 이런데 내가 이거 먹고 나도 이걸 먹고 저 태을성에 태을성관이 될지 모르잖냐. 이게 소설책에 나오는 거야. 소설책에 꿩이 콩을 쳐먹고 태을성에 있는 태을선관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말이 이 장기전에는 소설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간단해요. 네이버에 장기전 한번 쳐봐요. 금상 검색 다 나와. 이 소설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다 나오고. 근데 이때 이 태을선관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선관 비슷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아주 도를. 도를 아십니까? 거기 혹시 끌려가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끌려가면은 그 끌어가는 그걸 이제 맨 말단 꼬맹이 말고 그 개를 관리 감독하는 애들을 선감이라고 해요. 선감. 선관이라고 하라고. 거기 도를 아시냐면 선 해놓고 감독할 때 감자서 선감이라고 그래요. 선감. 이 선감하고 신들의 세계가 있을 텐데 이 신들의 세계가 옥추복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상제님이 있고 상제님 밑에 이 상제가 구천왕은 내성부 천조인데 이 밑에 천관부, 지관부, 연월일시 각각의 관부가 있다. 그래서 요것이 잘못됐을 때, 천관부, 지관부, 연월시 각각의 간부가 잘못일 때, 크게 작용을 하면은 관제구설이 잃고, 작게 작용하면 구설 실비가 일어난다. 요때, 천관부, 지관부가 이 관제가 들어가서 이, 그럼 이 천관부 안에, 지관부 안에, 이 관청에서 업무를 보는 관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관원들이 직원이 공무원들이.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선경에 신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관원을 선관이라고 한다. 선관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는. 또 하나 국어사전에서는 조선시대 때 개성의 무당들 중에서 양반으로 살다가 신분의 양반으로 살다가 무당이 된 여자. 그 여자 무당을 선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 선관이라는 이름은 도경에
도경에 나오지 않고 우리 무속 경문집에 단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데 여자 무당으로서 양반 집안에서 된 경우에 관리의 여식이다. 선관이다라는 지금 말하면은 이보살, 김보살, 작도보살 요즘 이런 이쁜들 이름들 많이 있잖아. 무슨 아씨, 무슨 별상선녀, 뭐 처녀보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쓰는 선관이 조선시대에는 통용되는 이름이 선관이다. 이것은 저 하늘의 신선의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여자는 여잔데 여자는 여잔데 이 여자가 애를 낳고 이 애를 다 키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여자 조상님이 여러분한테 조상신으로 왔을 때 그 여자분을 선관이라고 칭한다. 또 다른 말로는 남자 조상 중에서 60이 넘기 전에 죽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어 죽은 거겠죠. 젊어 죽은 양반들이 여러분에게 신으로 왔을 때 이걸 선관이라고 한다. 요런 학설인데 요거는 요것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서 요거는 뭐 저도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기본 사전적인 얘기로는 저 하늘의 선관에 선경에 이 하늘 세계 신들의 세계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신들의 세계를 도교에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있고 내무부가 있고 외무부가 있고 국방부 있고 법무부가 있으면 여기에 또 장관 있고 차관 있고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있고 쭉 내려가면은 뭐 동사무소 있고 세무서도 있고 여기에 각각의 부서에 관리가 있는데 요 각각의 부서에 관리가 있으면 이 관리들을 이름하여 선관이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천문도사, 지리도사, 약사도사, 선관도사가 있다. 그럼 선관도사는 그 중에서 젊어서 죽은 여자나 남자들이 받아오는 명칭이다, 명패다. 근데 저는 요거 역시도 뭐 우리 집에는 뭐 이런 양반 없던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경험에 그랬을 경우에 그런 거니까 이것도 저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보고요. 그 와중에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옥황상제가 있든지 거기에 누가 있으면 그 밑에 쫄병이 있다, 쫄병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다. 동사무소 직원이 있고 세무서 직원이 있고 법무부 직원이 있고 이러면은 구청에 직원이 있고 보건소 직원이 있으면은 요즘처럼 코로나가 하면은 진단키트 가지고 가서 콧구멍 쓰시는 거고 저 교통선경 있으니까 가서 지나가다 딱지를 띄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하늘의 세계라고 했잖아. 하늘의 세계인데 여기까지 관리가 있으면 그럼 여기는 지금 분명히 하늘의 세계잖아. 하늘의 세계 천계잖아요. 천계. 여긴 다 신들의 세계 아니야. 신들의 세계. 그럼 신들의 세계에서 관리가 있으면 신들의 세계에서 관리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 세계를 말하면 평민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민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신. 여기는 선관이면은 여기까지는 선관이면은 관리신이라면 여기면은 선관이를 관이 돼서 관리신이라면은 관청의 벼슬아치들이라면은 이 벼슬아치들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는 평신이 있을 거예요. 평신이 평범한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아니 그러면 뒤져가지고 신이 되는 거야. 원래 신들의 세계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야. 이 평신들은 뭐야? 병신들이야? 병신이 아니라? 이 평범한 신들이 병신들이라고. 병신들. 이 병신류가 요것들은 이 갑자신 갑을 육식갑자신 이런 애들 여기 있나 보지? 갑자신 갑 갑자신 을축신 뭐 이렇게 육식갑자 병신류가 육갑신들이 여기 평신으로 있나 보죠? 평신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로 한다면은 신선들이 하늘에 선경에 관리가 있다면
관리의 지배를 받는 평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들의 세계를 얘기한 거잖아. 우리가 인간 세계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신선이 되든지 아니면 원래 신선이었든지 원래 선관이었든지 죽어서 도사가 선관이 됐든지 해도 그럼 죽어서도 선관이 되는지 병신이 되는지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니야. 병신이 되면 선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개뻥이라는 거예요. 개뻥. 저는 이런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의해도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이런 거 관심 둘 필요 없다.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어지럽게 한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려면 알아야 된다. 이겨내려면. 모르니까 태자잖아. 클태. 이 큰 대자가 이 클태자 보고 야 너는 왜 가랭이다 점을 찍고 있냐. 에이, 옆에 있는 개견자를 보고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어깨에다 돌을 얹고 있냐. 나처럼 그냥 이렇게 대자로 살지. 어깨에다 돌을 얹고 얼마나 힘들어. 엄마는 헬멧이 하니까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막 그냥 물어 뜯는 거야. 걸리기만 하면 물어 뜯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 개를 이 도사라 그래. 이 도사들은 걸리기만 물어 뜯는 거야. 걸리기만 멍멍 짓고. 그 도사들한테 걸리면 여러분들은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 짖는 개한테는 뭐가 약이랬죠? 몽둥이가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개를 펼 수 없죠? 그러니까 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요거 하나 겹쳐놓고, 야, 이 도사 새끼들아. 니가 청관보가 뭔지, 지관무가 뭔지 알아? 니가 장기전 읽어봤어? 태월성관이 뭔지 들어봤어? 소설이야, 소설. 소설은 어디 가서 써? 네, 아재 개그. 지구를 떠나거라. 응? 그 천선관에 가서나 소설 써. 선관 세계에 가서나 소설 써. 나한테 오지 말고. 앞으로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지구를 떠나서 선관세계에 가서 소설 써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도사견한테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무당노로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섭대요. 정말 무섭대요.